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. 정부에 신청한 경남도내 댐 희망지 14곳 가운데 13곳이 검토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. 지리산댐을 다목적 댐으로 지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이준석 기자입니다. 국토교통부의 댐 희망지 공모에 신청한 도내 댐은 어령 7곳, 산청 5곳, 김해 양산 각각 1곳 등 모두 14곳. 이 가운데 10곳은 1차 기술 검토도 통과하지 못했고 산청 개남댐 등 3곳도 최근 댐 사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재개발 대상인 김해 시래댐을 빼고는 경상남도와 시군이 희망한 신규 댐은 모두 탈락했습니다. 타당성이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. 오염된 낙동강 대신 댐으로 식수원을 이전하겠다며 경상남도가 시군의 댐 희망지 신청을 독려했지만 국토부가 제동을 건 겁니다. 국토부는 지리산댐을 식수 공급이 가능한 다목적 댐으로 지어달라는 경상남도와 함양군의 건의도 일축했습니다. 사전국토부의 입장에서 공문을 보내는 건데요. 국토부는 이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협의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여기다 정부는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할 방침이어서 댐 건설은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. 겁조된 정책이라는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홍준표 전 도지사가 담당 부서까지 신설하며 추진한 댐 중심 식수 정책이 사실상 좌초위기를 맞은 셈입니다. 답을 해드릴 게 아닙니다. 국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니까. 경상남도는 댐 중심 식수 정책의 용역 조사도 애초 지난달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.